네, 현재 옵션은 풀옵션입니다. 풀옵션, 풀옵션에서 렌더 스케일링 100으로 맞춰놓은 상태, 완전 풀옵션입니다. 풀옵션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풀옵션, 완전 풀옵션인데 이제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. 그래픽카드 GTX 1070입니다. 1070. 5기가 오버클럭 한 상태고요. 프레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와! 야, 연습 게임부터 너무 하드하게 하는데? 네, 연습 전투고요. 유입에서는 이제 많이 나올 때는 160, 150. 방귀 냄새는 최고지. 프레임을 잘 나와주죠. 전투 시내에서는 약간 이제 130대까지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, 일반적으로 140대에서 150, 160 이렇게 프레임이 아주 꾸준히 아주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프레임이 고정돼서 몇이 딱 나온다 할수 없는 게요 실내, 저 실내, 요 실내, 저 실내, 실내 밖에 뭐 이래가지고 실외 이래가지고 프레임이 좀 이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때에 따라 평균 150에서 160 정도 사이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, 또 어떤 맵은 또 140대가 나오는 맵이 있고 그렇습니다. 와, 야, 쟤 치료 잘해준다 아주 그냥. 그러니까 전투신이 이제 막 발발하게 되면 135 정도 프레임이 나오고, 움직일 때는 150에서 160 정도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와, 시작부터 난리나. 나갈 수가 있나 이래서. 좋았어. 야, 좀 막고 있어요. 난리났다. 와, 좋아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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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와, 좋아. 그래, 나한테 좀 지원을 해주니까 아주 좋아. 밀려온다. 현재 풀옵션입니다, 풀옵션. 풀옵션인데도, 만약에 144 모니터를 쓰시는 분이 있다면, i5 9600KF로 해서도, 정복이 가능하다. 보시면 될것 같아요.